저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. 방금 사온 건데요. 비주얼은 상당히 괜찮습니다. 괜찮죠? 일단 방금 금방 기름에 데쳐서 기름에 데친 게 아니고 기름에 삶은 게 아니라 튀긴 거죠? 네, 튀긴 거죠. 여기 소스를 주셨으니까 한번 뿌려서 쭉 뿌리고 아까 처음에 봤었던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일단 오, 소스 안에 오. 스파이시하다더만은 진짜 매운 소스를 주셨네요. 좋아합니다. 어우, 소스가 강렬한데요? 소스 안에 청양고추 그런 거 들어있어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비주얼도 괜찮고. 자, 손가락이 장난감 손가락이군요. 밑에 바닥에는 대나무 잎을 깐 걸까요? 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편안한 자세와 편안한 상황에서 방해 안 받으면서 천천히 먹을 수 있는 것도 좋고 잘 포장 잘해온 것 같네요. 고기를 튀겨 놓으니까 계란도 아마 같이 비벼서 먹는 게 아닐까? 저는 제 판단이 맞은 것 같습니다. 맛있어요. 또 이게 태국 음식만의 또 맛이 있죠. 성공했습니다. 두 번. 돌아다니면서 실패했다가 드디어 태국 현지 로컬 스트리트푸드 아까 스파이시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진짜 스파이시하게 했네요. 좋습니다. 얘네들 음식이 화끈한데요? 땡초 고추를 많이 넣었다. 오늘 저녁 성공입니다.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합니다. 밖에서 좀 헤매었던 보람이 있군요. 태국어 1도 모르는 아니다. 사와디캅, 코쿤캅은 안다. 카페면과 아마존 한번 가야 되는데 한번 찾아 주위에 없을까? 아마존? 거기서 카페인 한번 먹어야 되는데 유명하다는 카페인 속이 다 풀리는데요?
바로 이 맛이야. 태국의 맛. 로컬 스트리트푸드를 먹어야 진짜 그 나라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. 제 지루는 그렇습니다. 이 속에 이 나라 사람들의 그 오랜 역사와 전통 애환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. 이 맛 속에 말입니다. 막 땀이 계속 흐른다. 그렇잖아. 휴지 막 날라가고 난리다. 지금 매운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시원하게 먹는데도 땀이 막 나요. 이렇게 가져와서 먹길 정말 100번 잘한 것 같아요. 아까 거기서 먹는 것보다. 바깥에 더운데. 이게 뭘까요?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그랬다. 물어본 줄 기억이라도 했을라나? 말 서툴지 머리 나쁘지. 야, 진짜 맛있다. 중독성 있는데요? 확실히 태국 음식이 밥 같은 거, 또 면 같은 거 튀기는 음식은 정말 반은 으뜸입니다. 베트남 음식은 포 쌀국수류가 7g이면은 얘네들 태국 음식은 일단 튀기고 보는 거야. 튀기고 일단 튀기면 세균이 다 죽어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위생이 해결되죠. 워낙 뜨거우니까. 아까 보니까 센 불에 바로 튀겨버리더라고요. 고기를 갖다가. 배가 후진했는데 꽉 차는 기분이에요. 체질인가 봅니다. 아무 데서나 잘 먹고 잘 자고. 이걸 전문용어로 역마살이라고 하죠.
저는 이 음식을 완뚝할 겁니다. 너무 길어서 영상은 여기까지 일단 자릅니다.